만화 타코피의 원제는 웹만화 플랫폼인 점프 플러스에서 단기 집중 연재로 짧게 연재된 작품인데 적은 화수에도 불구하고 화마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단행본도 겨우 두 권인데 무려 120만부가 팔렸어요. 저도 영상으로 한번 다뤘고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라 이번엔 캐릭터와 결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개인의 해석이 가득한 영상이고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분별한 비난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에 치명적인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작품을 끝까지 읽은 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만화 타코피의 원제는 우주의 행복을 퍼뜨리기 위해 지구에 온 해피별성인 타코피가 자신을 도와준 소녀 시즈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 작중 타코피가 시즈카를 돕는 모습을 보면 도움이 안 되다 못해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크게 도움도 안 되는 해피도구들로 시즈카를 도우려 하다가 결국 시즈카는 해피도구를 사용해 죽는 결말을 맞고 시즈카가 죽은 뒤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타코피가 도구를 사용해 과거로 돌아와 이번엔 시즈카의 죽음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마리나의 성질만 건드리며 결국에는 마리나를 죽이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도구로 도와서 도구로 죽고 괴롭힘을 막아서 괴롭힘이 심해지고 마리나를 막다가 마리나를 죽이는 정말 건드리는 족족 망해버렸네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타코피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타코피의 행동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코피가 행복의 별에서 온 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폭력 같은 행동은 알지도 못하다 보니 마리나의 괴롭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시즈카의 괴로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건데 그러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타코피를 이해시켜주고 지구인에 대해 알려줄 만한 유일한 사람이 시즈카였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즈카는 학교에서는 폭력, 집에서는 방치를 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이해시켜주는 것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애초에 시즈카도 모르는 거 투성이인데 뭘 알려주겠어요. 그렇다면 타코피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즈카의 옆에 있어주면 돼요. 작중 시즈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은 마리나에 의해 유일한 버팀목인 차피가 보건소로 끌려가 혼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돌린 뒤 미약하긴 해도 타코피가 계속 붙어있으며 버팀목이 되어주자 차피의 부재에 괴로워하면서도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작품의 후반부 더 이상 차피를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도 타코피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시즈카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시즈카는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작품이 진행되며 시즈카가 별에 빈 소원들로 처음부터 시즈카가 원했던 건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소원 하나가 가지고 온 결과를 생각해보면 시즈카라는 캐릭터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역인 마리나와 아즈마도 굉장히 안타까운 캐릭터입니다. 마리나의 경우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이 붕괴해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당하는 캐릭터인데 하필 아버지의 외도 상대가 시즈카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갈 곳 없던 마음이 시즈카를 향한 원망이 되고 말았죠. 마리나의 가정 환경은 어찌 보면 시즈카보다 심각합니다. 항상 싸우는 부모님에 의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거든요. 마리나가 평소에 시즈카에게 사용하는 기생충이라는 단어는 마리나의 아빠가 엄마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며 마리나가 엄마에게 뺨을 맞는 장면은 의도적으로 시즈카로 변신한 타코피가 뺨을 맞는 장면과 같은 구도로 그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여름에 항상 긴팔을 입고 있다는 점이나 엄마가 부르자 겁에 질리는 모습, 마리나에게 화내는 엄마의 모습 등으로 신체적 폭력도 꽤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리나의 괴롭힘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른들의 사정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화목한 시절을 그리워하며 유일한 버팀목인 엄마에게는 학대를 당하는 안타까운 캐릭터입니다. 아즈마의 경우 뛰어난 형을 편애하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형과 비교를 당하며 점점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엄마와 닮은 여자아이 시즈카를 돕기 위해 주위를 맴돌다 사건 현장을 맞닥뜨리고 맙니다. 다른 두 사람보다는 평범한 가정인 만큼 가장 정상인이라 마리나의 죽음을 은폐하며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필요로 해준 시즈카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고 사건의 은폐를 돕다가 결국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시험을 망친 자신에게 질린 듯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엄마에게 충격을 받으며 결국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시즈카에게 더욱더 얽매이게 되죠.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누구보다도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좋은 형이 있었지만 엄마에 의해 형에게 큰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형과 멀어지며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끝까지 엄마에겐 짐덩어리처럼 여겨졌을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캐릭터입니다. 시즈카는 변할 수 없는 현재에 순응하며 차피만큼은 자신의 곁에 있길 바랬고, 마리나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를 추억하며 행복한 가정이 돌아오길 바랬고, 아즈마는 언젠가 자신을 봐줄 거라 믿으며 엄마의 사랑을 바랬습니다. 주역 세 사람 모두 가족의 사랑을 바랬지만 사랑받을 수 없어서 망가졌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캐릭터를 살펴봤으니 이제 결말도 살펴봅시다. 작품의 후반부, 시즈카에 의해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린 타코피는 자신이 지구에서 처음 만난 것은 미래의 마리나였으며, 마리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시즈카를 죽이기 위해 과거로 돌아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미래의 마리나를 불행하게 만든 시즈카는 나쁜 사람이지만 과거의 마리나가 시즈카를 괴롭힌 것도 나쁜 짓이고, 그런 마리나를 죽여버린 자신은 뭔지, 자신에게 빵을 건네준 착한 시즈카는 뭐였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아즈마가 나타나고 아즈마와의 대화를 통해 나쁜 점도 좋은 점도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된 타코피. 아즈마는 타코피에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틀린 거라는 말을 한 뒤 작별 인사를 건네고, 타코피는 다시 한번 혼자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시즈카를 만나게 되지만 이미 시즈카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보건소로 향하는 시즈카를 타코피가 말리자 모르는 것 투성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했어야 했냐며 울분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시즈카. 타코피는 시즈카에게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작종 3인방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타코피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타코피의 힘으로는 마리나와 시즈카의 가정을 복구시킬 수도 없고, 아즈마의 엄마가 아즈마를 돌아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건 22세기에서 온 고양이 로봇이나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코피는 시즈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려 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며, 자신이 해줄 수 있었던 일인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합니다. 화해한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마리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아즈마와 시즈카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죠.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잘못된 후였기 때문에 타코피는 시즈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신을 희생해 망가진 해피카메라를 작동시킵니다. 타코피가 사라지면 다시 외톨이가 되고 마는 시즈카는 타코피를 붙잡아 보지만 시즈카가 웃기를 바란다며 시간을 돌리는 타코피.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타코피가 사라지고 시간이 되돌아갑니다. 벌써 100번이나 실패한 타코피였지만 이번엔 지금까지와 다른 점이 있었죠. 바로 타코피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마리나와 시즈카를 이해하고 두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타코피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타코피와의 추억이 있는 아이들에게 타코피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즈마는 타코피에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억해 형과 다투며 평범한 형제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시즈카와 마리나는 타코피에 대한 기억 덕에 화해를 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즈마와 형의 관계 개선은 형인 준야가 착해서 그렇다 쳐도 가해자인 마리나와 피해자인 시즈카가 겨우 타코피 그림 하나 덕에 화해한 건 너무 억지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사실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었던 건 겨우 타코피 그림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타코피 그림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이 제대로 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이죠. 두 사람은 사실 굉장히 닮았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고생한다는 점이나 오랜 시간 외톨이였기 때문에 버팀목을 잃자 절망에 죽고 만다는 점, 타코피를 만나고 나쁘지 않은 나날들을 보냈다는 점, 타코피에게 타코피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점, 환경부터 성격까지 서로 닮은 두 사람은 타코피가 계기가 되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각자가 가진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었던 거죠. 두 사람 다 타코피와 함께하며 타코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도움은 못 받았지만 바보같이 착하고 열심히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타코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타코피의 원죄 속 캐릭터들과 결말을 살펴보는 영상이었는데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 작품인데 영상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좀 많이 덜어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덜어낸 부분도 영상으로 만들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